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434페이지 보시면 통기설비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기설비는 보통 이제 배수를 할 때 공기를 공급해 주는 설비가 통기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기설비는 첫째 통기관의 설치 목적 개념이 나옵니다. 자, 통기관의 설치 목적은 뭐 봉수 보호, 자 트랩 내부에 고여 있는 이 봉수를 보호할 목적으로 우리가 사실 통기관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그다음에 관내 청결 유지나 관내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통기 설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기관의 설치 목적은 간단히 요약을 해 두시면 된다. 봉수 보호나 배수 흐름 원활, 그리고 관내 청결 유지나 관내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통기 설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것이 이제 이 통기관의 자, 이 종류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하기에 앞서서, 도면 표시기호, 도시기호적인 측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도면 표시기호를 도시기호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배수관은 우리가, 실선으로 우리가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드레인의 약자 이제 D를 써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기관은 우리가 뭐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벤트 약자 V를 써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배수 수평 지간이 있습니다. 배수 수평 지간이 있을 때, 자, 이 배수 수직간이겠죠. 자, 이것은, 배수, 수평, 지간 개념이 됩니다. 이것이, 배수 수직간, 수직간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에 이제 배수 수평 지간에 이제 기구가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기구 배수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통기 수직관이 자 있습니다. 통기 수직관. 수직관을 우리가 입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때 각계 통기관이란 것은 이것을 각계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일일이 하나씩 접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기구의 하류측으로 접속을 해주는데 이것을 각계 통기관 이렇게 칭합니다. 이것을 각계 통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계 통기관. 그러면 각계 통기관이 가장 이상적인 통기 방식이 됩니다. 각 기구마다 일일이 하나씩 접속해서 공기를 공급해주는 이 각계 통기관이 가장 이상적인 통기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배관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접속하는 간경에 보통 하퍼, 간경은 2분의 1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각계고요. 자, 그런데 기본적인 이제 두 번째 루프 회로 통기관 개념. 자, 루프 회로 통기관은 자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배수 수직간에 가까이 있는 걸 하류 기구라고 하고 배수 수직간에서 멀리 있는 것을 상류 기구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럼 보통 이 최상류 기구 쪽에 최상류기구 쪽에 하류측에 접속해서 여러 개의 기구를 동시에 우리가 커버하는 거, 이 통기관을 우리가 루프 통기관이라고 칭합니다. 루프 또는 회로. 한상은 있는데 한상은 잘 쓰지 않습니다. 교수님들. 그래서 루프 회로
통기관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루프 회로 통기관은 최상류 기구의 하류측에다가 접속을 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는 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랩을 보통 2개에서 8개까지 담당이 가능합니다. 8개 이하의 기구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루프 회로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최상류 기구 쪽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최상류 기구의 하류측으로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는 통기관이 루프 회로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최하류 기구 쪽에 이것이 수직간에 가까이 있으면 하류 기구, 최상류 기구는 수직간에서 멀리 떨어진 걸 상류 기구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구 수가 많게 되면 회로 통기관 가지고 통기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류 기구 쪽에 설치해서 이 루프 회로 통기관에 통기 능률을 촉진시켜 주는 것, 이것이 토피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피 통기관은 최하류 기구 쪽의 하류측에 접속해서 회로 루프 환상 통기관에 통기 능률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토피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자, 습식 통기관. 자, 습식 통기관은 이 경우에 사실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면기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구 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일단은 최상류 기구 쪽에 접속을 해줍니다. 최상류 기구 쪽에 접속을 해줘서 현재 이것은 회로입니다. 회로 루프 통기관이죠. 루프 통기관이 되는데, 자, 현재 이 부분이 습식 통기관이 됩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습식 또는 습윤 통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습식 또는 습윤 통기관. 보통 습식 습윤 통기관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배수를 하지 않으면 통기가 되죠. 통기가 되고 여기서 물을 내리면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최상류 기구에 설치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면 그것은 루프 회로 통기관이고, 최상류 기구에 접속을 해서, 자, 통기하고 배수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습식 습윤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이것을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섯 번째 신정 통기관. 자,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하는 겁니다.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을 해서 옥상에 개구되는 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정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정 통기관은 알아두실 것이 배수 수직간의 간격을 그대로 연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할 점은 간격 축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보시면 바로 돌출된 통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436페이지와 같이 옥상 부분에 통기관이 이렇게 돌출된 것이 바로 신정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신정 통기관.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래서 신정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하고 간격이 동일 간격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자, 결합 통기관은, 자, 보통 이거죠. 여기 상층에서 물을 내리게 되면 수직관을 통해서 공기가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보통 이거죠. 이제 이,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을 연결해 주는데 보통 요겁니다. 이게 배수 수평 지간이잖아요. 그럼 배수 수평 지간하고 접수하는 지점 약간 아래 지점에서 설치해서 이렇게 통기관을
통기수직관하고 연결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합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결합통기관. 그래서 이제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해 줘서 고층 건물에서 배수수직관의 통계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결합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결합통기관 강경은 배수수직관하고 통기수직관 중 작은 쪽 강경 이상으로 보통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적습니다. 통기관이 적습니다. 보통 배수관하고 자, 이 통기관 개념은 배수관하고 통기관은 보통 배수관이 크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가끔. 그래서 통기관은 배수관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같을 수는 있지만 보통 이 경우입니다. 신정 통기관의 경우가 배수 수직관하고 동일 간격으로 되겠죠. 같고 보통 통기관이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봐두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435페이지 특수 통기 방식 하나 나오죠. 자, 특수 통기 방식이라는 것은 별도의 통기 수직관을 사용하지 않고 배수 수직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기를 공급해 주는 방식이 특수 통기 방식인데, 그럼 이 특수 통기 방식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것은 별도의 그걸 할 특수 이음새를 씁니다. 그래서, 솔벤트 방식하고 섹티아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섹티아 방식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솔벤트 방식의 경우는 자, 공기 혼합 이음새. 이걸 뭐 기포 주입 장치라고도 하는데 공기 분리 이음새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섹티아 방식은 섹티아 이음새하고 섹티아 곡간 밴드를 이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섹티아 곡간. 곡간을 밴드라 가지고 굽힌 간을 그래서 이것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의 통기 수직관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보시면 배관 설계 및 시공상 주의사항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주의하실 것은 자 이겁니다. 보통 뭐 통기 수직관이나 배수 수직관 같은 것은 파이프 샤프트 내에 보통 배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통 파이프 샤프트 내에 수직 배관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야지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대변기, 변기는 될수 있는 수직관 가까이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 수직관에서 멀리 배치하게 되면 배수, 자,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밀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수직관에서 50m 떨어진 위치에 변기가 설치됐다 그러면 한번 누우면요, 제일 처음에 내리신 분만 안 막히고, 그다음부터 막힙니다. 그래서 수직관 가까이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기관은 5V 이상으로 입상시킨 다음에 통기 수직관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죠. 자, 여기에, 자, 이것이, 자, 이런 식으로 세면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트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통기관이 있을 때, 자, 이제 오버플로우 선보다 높은 위치에서 통기관을 연결, 여기 넘친 오버플로우관이 설계가 됩니다. 그랬을 때 통기관을 접속해주는 이 지점의 개념이 이 지점이 오버플로우선에서 이상 높은 위치에서 되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150mm 이상 높은 지점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버플로우관은 트랩의 유입구죠. 이 오버플로우관은 이 플로우관은
트랩에 여기가 유입구, 뭐 상류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유입구, 상류층. 여기가 유출구, 하류층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류층. 그래서 유입구와 유출구죠.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버플로우가는 유입구 쪽에 접속해주고 유출구 쪽에 바로 통기관이 접속이 됩니다. 보통 통기관은 트랩에 이제 접속 지점에서 강경에 두 배 떨어진 위치에 통기관을 하류측으로 접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4번에 바다 아래 통기 배관은 금지사항입니다. 자, 바다 아래에서 통기를 해주면 배수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다 아래 통기 배관은 금지사항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에서 보시면 다 나머지 사항을 6번에서 11번까지는 기본적으로 통기관은 단독이나 각개로 사용해야 돼. 각개로 개별적으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용이나 연결해서 사용해서는 안 돼. 다른 거하고 겸용이나 연결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기준입니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청소구 클린아웃 개념이 나옵니다. 자, 청소구 클린아웃은 자, 보통 배수관이 막혔을 때 점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린아웃 청소구를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청소구 클린아웃은 거기 보시면 자, 이 청소를 필요한 장소 개념 회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거기에 자, 배관은 30m 이내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설계 기준에는 이렇게 30m 이내마다 규정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시방세에서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시방세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mm 강경이 100mm 이하일 때는 15m 이내마다 설치하라고 규정해. 15m 이내마다 설치하면 되고, 자, 강경이 100mm 초과될 때, 자, 초과될 때는 30m 이내마다 청소구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 두시고, 그리고 거의 기점은 다 우리가 다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분기점 이런 부분은 자,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두실 때, 그 3번에 보시면, 자, 몇도 이상 구해, 45도 이상 방향전환이라고 나오죠? 45도 이상 방향전환할 때 설치하라. 45도 이상 방향을 전환할 때. 자, 설계 기준에서는 바로 기본적인 방향전환에 대해서 45도 이상이라고 거기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방서 기준에서는 45도 넘는 방향전환, 45도 넘는이라고 뭐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겁니다. 청소구 클린아웃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청소구를 여는 방향. 그럼 이제 배수의 흐름이, 자, 이렇게 흐름 방향을 가지고 흘러갔습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이 방향, 배수 흐름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그러면 청소구에 열리는 방향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야 돼. 이 방향으로. 그래서 흐름 방향하고, 이 흐름 방향, 배수의 흐름 방향에, 자, 흐름 방향에 보통 반대 방향이나, 반대 방향이나 직각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우리가 청소구를 여는 방향을 설계를 해주는 게 기본 개념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런 정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 최소 크기 개념 해놨죠? 최소 크기 뭐냐면 DN이라는 것은 DN. 자, 설계 기준에서 밀리미터 간격을 DN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100mm 이하일 경우는 우리가 간 지름과 같은 크기로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mm 이상 됐을 때 125mm 이상 해놨죠? 보통 실제 간격 100mm 간격이고 그 다음 125mm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보통 시방선은 보통 100mm 나중에 넘을 때 이렇게 해놨죠? 이하일 때하고 넘을 때하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에서는 그래서 DN이니까 지름이네. 밀리미터 직경을 우리가 DN이라고 표현합니다. 125mm 이상일 때는 지름 100mm 이상 크기를 청소구를 두라 이겁니다. 그러면 작을 때는 간경하고 동일하게 주면 되지만 보통 작을 때가 아니죠. 그래서 작을 때는 이제 직경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80mm는 80mm 하고 65mm 65mm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이제 DN 125 이상일 때는 간이 클 때는 125 이상만 대주시 100mm 이상으로만 처리해 주다 이 뜻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다음 페이지 443페이지 보면 오수 처리 설비 개념이 나옵니다. 오수 처리 설비. 자, 오수 처리 설비는 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수에서 먼저 수질 오염 지표와 관련돼서 자, BOD 개념이 나오죠.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그러면 오수 중에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 미생물에서 합니다. 미생물에서 안정화되는데 얼마만큼의 산소가 소비되느냐. 소비량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BOD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제 BOD는 그래서 한 5일 동안 방치했다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BOD는 자, 뭐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총합 문제의 지문 형태로 등장이 될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측정 단위는 우리가 파스 퍼 밀리언, 측정 단위는 ppm 단위로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pm 파스 퍼 밀리언, 그래서 100만 분율인데 보통 여기에서는 그램 퍼 입방 메달을 씁니다. 자, 1세제곱미터에 몇 그램 포함되냐, 이것도 ppm 단위죠. 100만 분율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OD, 그리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COD, 자, 화학적 산소량인 COD. 자, 보통 화학적으로 안정화되는데, 얼마만큼의 산소가 소비되냐, 이것이 COD죠. 그래서 보통 화학적으로 할 때 보통 산화제를 투입을 하는 겁니다. 산화제, 가망간산 칼륨을 투입해서 얼마만큼, 그때 안정화되는데 얼마만큼 산소가 소비되냐, 이것을 COD인데. 자, COD도, 어떨 때 많이 우리 측정, 공장 폐수와 같은 수질 오염 측정에 많이 사용합니다. 수질 오염 측정에. 특히, 무기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때, 이런 무기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때, 이 COD로 측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 단위는 동일하게 ppm 단위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DO 용존 산소량이죠. DO 용존 산소량.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을 나타내겠죠. 자, 그리고 SS 부유 물질로서, SS는 부유 물질로서, 자, 오수의 현탁의 정도를 나타낸 거죠. 탁도를 나타낸 것이 바로 SS 개념이 됩니다. SS.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전부 다 측정 단위는 ppm,
그램프 입박매도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봐두실 것이 스컴. 자, 스컴이라는 것은 오수 표면에 있던 오물 찌꺼기가 스컴입니다. 이것은 오물 찌꺼기고요. 오물 찌꺼기. 그 다음에 활성온이, 활성온이란 것은 미생물 덩어리를 우리가 활성온이라고 하는 미생물 덩어리가, 미생물은 균이죠. 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용어 정리에서, 이건 하수도법의 용어 정리입니다. 하수도법에서 용어 정리로서 우리가 뭐 이거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공 하수도에는 거기 7번에 합류식 하수관로하고 분류식 하수관로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합류식 하수관로하고 분류식 하수관로의 차이점은, 자, 보통 이 개념입니다. 오수하고 우수를 함께 처리해서 흐르게, 함께 흐르도록 하느냐, 구분해서 흐르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함께 흐르는 관로가 합류식 하수관로고, 분류식 하수관로는 오수하고 빗물인 우수하고 구분돼서 흐르게 하는 것이 분류식 하수관로가 됩니다. 구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445페이지 보시면 BOD 제거율이 나옵니다. 뭐 가장 많이 낸 게, 그죠? BOD 제거율입니다. 제거율. BOD 제거율이란 것은 유입수 BOD, 유입수 BOD 마이너스 유출수, 바로 방류수죠. BOD 분의 유입수 BOD로 나눈 것이죠. 이것이 BOD 제거율의 개념이 됩니다. 그럼 이제 BOD 제거율은 주의할 점이, 자, 이거죠. 우리가 알아두는 계산 문제가 세번 냈었습니다. 그럼 이 제거율을 구하세요. 이럴 때는 넣어서 그냥 풀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유입수 BOD를 구하세요, 유출수 BOD를 구하세요, 이러면 답을 하나씩 넣어서 검산하십시오. 딱 맞아떨은 게 답입니다. 자, 푸는 분들이 거의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검산하시는 게 빠릅니다. 정확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점을 명심을 해 두시고, 그럼 이제 BOD 제거율은 이 식을 정확히 암기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BOD 제거율이, 이것이 정화조의 우리가 성능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얘가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나타내는 지표가 BOD 제거율 개념이 됩니다. 요 이제 그래서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보통 정화조 성능이 우수합니다. 정화조 성능이 우수하다는 개념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BOD 제거율의 단위는, 이것은 퍼센트죠. 이것은 백분율이 됩니다. 이것은 PPM 단위가 아니란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46페이지 보시면 오수 정화 처리 방식이 나옵니다. 자, 그 방법에는 물리적 처리 방식이 있고 화학적. 그래서 물리적 처리가 있죠. 물리적. 자, 물리적 처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 방식,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통 물리적 처리 방식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뭐 스크리나 침전 교반, 거기 있죠? 침 여가 이런 부분이 물리적 처리가 됐고, 화학적 처리는 중화나 소독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생물학적 처리가 미생물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물리적 처리 방식에는 주의할 것이 스크린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스크린. 스크린 부분을 좀 정확히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여과 장치가 됩니다. 일종의 여과 장치다. 그래서 이제 여과 장치로서 화장실에 큰 물질이나 아니면 화장실에 변기에 넣지 않아야 될 물건을 놓으면 여기에서 다 걸리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정화조에 들어가기 전 단계가 스크린 개념이 됩니다. 정화전 처리 방식이죠. 그래서 이 스크린 부분이 주기적 점검 청소가 필요한 것이 바로 스크린 부분이 됩니다. 점검 청소를 요하는 부분이 됩니다. 만약에 스크린을 갖다가 점검 청소해주지 않으면 오수가 역류나 원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크린 부분이 정화조에서 비위생적이 됩니다. 정화조에서 가장 비위생적인 부분이, 위생적인 곳이 바로 이 스크린 부분이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방식. 자, 생물학적 처리 방식은 미생물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미생물. 그래서 현기성 처리하고 호기성 처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현기성 처리하고 호기성 처리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차이점이 그죠. 하나는 현기성 미생물이고 하나는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게. 그래서 얘는 현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방식 개념이 됩니다. 현기성 미생물이고 얘는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공기를 차단해야 돼. 얘는 공기를 차단해야 되는 데가 현기성 처리고요. 그 방면에는 공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데가 호기성 처리가 됩니다. 서로 반대 개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방식만 가지고는 했었어요. 현기성 처리는 탱크란 단어가 들어가면 돼요. 문장에 탱크란 단어가 들어가면 다 현기성 처리 방식입니다. 무슨 탱크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호기성 처리는 탱크란 문장이 안 들어가면 전부 다 기타는 다 여기에요. 땡크란 단어가 들어가면 현기성 처리 방식이고, 땡크가 안 들어가면 호기성 처리 방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얘는, 일단 미생물에서만 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깁니다. 처리 시간이 길기 때문에, 처리 공간이 커야 돼요. 그럼 반대죠. 얘는 처리 시간이 짧은 거예요. 처리 시간 반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얘는 짧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처리 공간이 커야 돼요. 그 반면에 얘는 처리 공간이 적어도 되는 겁니다. 적어도 됩니다. 공간이 얘는 적고요. 얘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자, 보통 현기성 처리는 현기성 분해 산물로 암모니아나 유화 수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악취 발생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도심지의 부적합하고 그 반면에 호기성 처리는 악취 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적합한 것이 호기성 처리입니다. 그럼 호기성 처리는 기술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수 중에 공기로 불어넣는 폭기도 하고 살 수도 하고 이런 기술력을 활용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호기성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동력비나 유지관리비가 호기성 처리가 많이 들어가고 현기성 처리는 적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좀 해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페이지 440 오물 처리 설비 종류 정화조하고 뭐 거기 오수 처리 시설이죠. 뭐 정화조는 오수만 처리하면 정화조고 오수 처리 시설은 오수하고 잡배수를 함께 처리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오수 처리 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정화조에서 부패 탱크 방식하고 장기 폭기, 뭐 장기 폭기 또는 장시간 폭기라고 돼. 장시간 폭기 또는
그냥 장기폭기 이렇게도 칭합니다. 자, 장기폭기는 오물 유입이 되면, 자, 조는 그렇게 되지만, 이제 폭기조가 이제 되겠죠? 폭기 먼저 가는데, 그러면 오물 유입됐을 때 먼저 스크린이 있겠죠? 걸러줘야 돼? 스크린이 있고, 폭기조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그 명칭에 폭기조만, 폭기조가 먼저 오게 되면 됩니다. 폭기조에서. 그 다음에 침전식이고, 그 다음에 침전을 식여주시면 됩니다. 침전. 그래서 그 침전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소독해서 방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소독을 해서 방류, 이런 과정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시간 폭기 또는 장기 폭기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폭기를 한다 그래서 장기 폭기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에 이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의 증화조가 장기 폭기 방식의 증화조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49페이지 부패된 오물 증화조는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부패된 것이 증화조는 오수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래서 부패죠. 부패된 그 방식은 흐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증화조는. 그래서 부패조가 있고요. 부패조. 그 다음에 여가죠. 여가죠. 그리고 산화조, 소독조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가죠. 그리고 산화조. 그다음에 소독조. 그리고 방류.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은 부패된 그 방식은 거의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다. 흐름상 초창기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현기성균을 배양을 해놨어요. 현기성균 그리고 산화조가 호기성균을 배양을 해놓게 됩니다. 호기성균. 그래서 측면상 그래서 앞자 따서 부여산소방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수처리설비까지 우리가 다뤘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그 459페이지 가스설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